이크다. 와, 이크다. 와, 아, 씨. 아. 아, 컸는데, 씨. 컸는데. 봉어야. 큰 거 한 마리 잡았다, 일단. 아니, 울어, 울어. 한 45? 노래미 한 마리 잡았다. 아, 지금 존나 큰 거 하나 놓치다. 오늘 그래도 100건이나 했습니다. 원래 그냥 방생해도 되는데 이거 중간에 이제 큰 게 한 마리 나와가지고 이제 몇 마리 잡을 줄 알고 또 이렇게 물통에 넣었더만 그 중간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하는, 이제, 방법을 많이, 그러니까, 공부했어요. 공부가 많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좀, 평균적으로, 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일단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찌낚시, 찌로 뭐 한다든지 전부 찌를 사용해서 채비 손실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하고는 완전 달라요. 저는 어차피 루어 하기 때문에 루어도 그래도 잡힌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일단은 기본이 오징어예요. 오징어를 좀 냄새나게 잘 해오는 게 좀 첫 번째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도 잘 끼워서 훅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액션을 빨리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빨리 했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오늘 좀 천천히 해봤더만, 그래도 입질은 많이 받았습니다.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의 초과입니다. 우럭 그래도 35 한 마리 했습니다. 옆에 거는 이제 노래미는 노래미. 우럭 몇 마리 더 잡았는데 방생. 아, 낚시를 한 번 더 가려고 했는데 엄청 힘드네. 아, 밤낚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낭만이 있잖아요. 아, 진짜 엄청 힘드네. 아, 만조가 9시라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방은 난장판이고요. 아.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여기서는 지금 뭐 거의 뭐 미세한 뭐 입질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뭐 여행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아쉽게 끝나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보면. 마지막까지 막 바빠서 그럴 때는 뭐 고기 챙기고 뭐 이런다고 뭐 여행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보면. 근데 이렇게 이제 약간 한적하면은 여행에 대해 생각하고 그럴 때는 이제 항상 아쉬웠기 때문에 오늘도 왔다! 와, 씨. 드디어 한 마리 왔다. 와, 씨. 와, 치, 큰데 엄청 컸어요. 와, 미치겠네. 지금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아쉽지만 그래도 뭐 가야죠. 이제 뭐 크게 뭐 큰 성과는 없었지만, 아이고, 이 정도면 됩니다. 제가 매번 생각하는 건데, 여기 오면은 항상 자전거를 빌리고 싶어요. 저렇게. 근데, 다음에 오면은 민박집에 자전거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뭐, 저기 격전지, 신진도 빨간 등대, 방파제 빨간 등대, 마두 갯바위, 그래서, 격전을 치르고 지금 이제 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짐을 더 이제 늘릴 수 없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제가 그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제일 이제 그 최대한의 짐입니다. 그리고 한 손은 꼭 비워 둬야 되는 게 뭐 이렇게 갯바위 타거나 좀 위험한 곳 중심 잡기 위해서는 꼭 한 손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손 다 필요한데 한 손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다니는 편입니다. 루어 낚시할 때는 꼭 이제 이 가방을 좀 같이 들고 옵니다. 뭐랄까, 잠시 나가서 이렇게 위험한 곳 탈 때는 배낭 빼고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것만 넣어서 다닐 때도 있고요. 하여튼 뭐, 조만간에 또 다른 추자도나 그런 곳에 가서 좋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에 도착했습니다. 45번 버스인데 터미널 43분에 도착했어요.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번에 태안에서 잡은 우럭 35, 노래미 35입니다. 일단 회로 먹고 싶어서 조금 회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운탕 끓이는 같이 약간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매운탕 같이 넣어서 끓이고 뼈 소리 들리시죠? 됐죠. 여기 좀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게 뼈를 타다 보니까 자 여기는 이제 등부터 자 이번에는 노래미 아이고 노래미가 더 맛있겠네요. 와 노래미 죽이네. 노래미 좋습니다.